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모두들 잠자리에 누웠나요? 이모들이 오랜만에 세계 명작 동화 한 편을 준비해 보았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 한번 동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목, 하늘을 나는 상자. 옛날에 많은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살았어요. 이 부자에게는 귀하게 얻은 사내 아이 하나가 있었지요. 하하하, 드디어 우리에게 귀한 자식이 생겼군. 내 우리 귀한 아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해줘야지. 부자 부모는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들은 물건을 아껴 쓸 필요도 없었고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몰랐지요. 어느 날 아들은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벌였어요.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이건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 먼 이국 땅에서 사온 황금 왕관이야. 이게 바로 영국 황제께서 쓰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황금 왕관이라고. 어디 가도 구할 수 없을걸. 우와, 정말? 그게 진짜야? 우와, 정말 너희 부모님 대단하시다. 네가 정말 부러워. 이것뿐만이 아니야. 우리 집엔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하지.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보물들을 모으시는 게 취미거든. 우리 지하창고에는 보물이 한가득이라고. 아들은 이렇게 남부럽지 않을 만큼 귀하게 성장하여 어느덧 젊은 청년이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청년은 부모님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지요. 아,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다행이야. 평생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겠어. 청년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자 매일매일 화려한 파티를 열었어요. 집에는 매일 비싸고 향기 좋은 술들이 넘쳐났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아가씨들로 넘쳐났지요. 그리고 밤마다 청년은 친구들과 돈을 걸고 게임을 했는데 돈이 부족하면 땅을 팔고 건물을 팔고 결국 집에 있는 진귀한 보물들도 하나씩 팔면서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지요. 세월은 그렇게 흘렀고 얼마 가지 않아 청년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아, 이런...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청년은 친구들에게 가서 돈을 빌리려 했지만 빈털터리가 된 청년을 도와줄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청년이 돈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찾기 위해 집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큰 상자 하나를 보았어요. 그 상자는 구름과 바람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마치 그것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지요. 그리고 상자 문틈으로는 신비로운 에메랄드 빛이 새어져 나왔어요. 어? 우와, 저건 도대체 뭐지? 그 상자를 본 순간 갑자기 오래전 할아버지가 청년에게 해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바로 하늘을 나는 상자 이야기였죠. 아, 그래. 맞아.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 이야기했던 그 상자가 아닐까?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며 상자를 열고
그 안으로 몸을 쑥 집어넣었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상자에서 빛이 번쩍하더니 청년을 태운 상자가 공중으로 떠올랐지요. 정말 놀라워. 너무 멋진걸? 청년은 하늘을 나는 상자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해보기로 했어요. 좋아. 어디부터 가볼까? 그래. 터키로 가보자. 그곳엔 정말 볼거리가 많을 거야. 자, 요술상자야. 터키로 가자. 출발! 상자는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상자는 구름 사이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터키로 슝 날아갔지요. 와, 저기가 터키라는 곳이군. 와, 정말 번쩍번쩍 멋진 곳인걸. 청년은 상자에서 내려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의 지붕은 알록달록 그림이 그려져 있는 둥근 모양이었고, 상인들은 카페트, 향신료, 화려한 보석들을 팔고 있었지요. 청년은 새로운 음식들을 맛보며 시장 상인에게 물었어요.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터키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가보고 싶어서요. 아, 네. 당연히 터키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공주님이 사는 탑이지요. 우리 공주님은 탑 꼭대기에서 살고 계신 지 오래되었다오. 예? 탑이요? 왜 공주님이 궁전에서 살지 않고 탑에 사신답니까? 에휴, 공주님이 태어난 후 어떤 마술사가 예언하기를 공주님은 사랑을 하면 불행해진다고 하였대요. 그래서 임금님은 공주님을 높은 탑에 가두어 두셨다오. 그곳은 새들도 날아갈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아, 이런. 정말 안타깝군요. 청년은 생각했어요. 그래, 공주님을 만나러 가야겠어. 청년은 하늘을 나는 상자를 타고 공주님이 계신 높은 탑으로 향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탑 창문 너머로 공주님의 얼굴이 보였지요. 아, 저분이 터키의 공주님이구나. 정말 아름답다. 청년은 유리창의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아, 엄마야. 세상에, 사람이 하늘을 날고 있다니. 공주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 청년에게 물었지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네, 전 당신을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왔습니다. 청년은 거짓말을 했지요. 둘은 그날 이후 매일 만나 사랑을 속삭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지요. 공주님, 오늘은 임금님을 만나 우리의 결혼 승낙을 꼭 받아오겠어요. 네, 꼭 우리 아버님의 허락을 받아주세요. 저도 이곳을 나가서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어요. 청년은 하늘을 나는 상자를 타고 궁전으로 향했어요. 마침 그 모습을 임금님이 보았지요. 청년이 임금님께 말했어요. 전 하늘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공주님과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분명하오. 공주가 마음에 든다면 둘의 결혼을 허락하겠소.
임금님은 청년을 위대한 신처럼 모셨고 청년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콧대가 높아졌어요.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되었어요. 청년은 임금님과 공주님, 그리고 터키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 했지요. 드디어 내일이 결혼식 날이야. 오늘 밤 공주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터키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보낸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겠어. 아, 그렇게 하려면 뭐가 좋을까? 아, 그래.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하는 거야. 청년은 그런 생각을 하며 결혼식 전날 밤 상자에 탔어요. 그리고 상자 안에 불꽃놀이 할 수 있는 폭죽들과 성냥을 가득 챙겼지요. 그날 밤 청년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폭죽을 터뜨렸어요. 펑! 펑!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지요. 와! 너무 멋지다! 저분이 바로 공주님과 결혼하시는 그분이구나!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더니 정말이네.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 신이라고. 임금님과 터키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청년을 칭찬했어요. 불꽃놀이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이었어요. 그만 불꽃이 상자 안으로 떨어져 버렸지요. 그 순간 상자 안에 있던 폭죽들이 터지고 상자에 불이 붙어 상자가 망가지고 말았어요. 결국 청년은 하늘을 나는 상자와 함께 강물 위로 떨어져 버렸지요. 그렇게 청년은 겨우 목숨만 건질 수 있었답니다. 안 돼! 안 돼! 상자는 망가져 이제 하늘을 날 수 없었어요. 청년은 이제 공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결혼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너무 괴롭고 슬펐답니다. 불꽃놀이를 하지 않고 바로 공주님께 날아갔다면 공주와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다신 공주님을 만날 수 없겠지. 청년은 높은 탑을 바라보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공주님과 청년은 서로를 그리워했답니다. 나에게도 하늘을 나는 상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청년처럼 때론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의시될 때가 있답니다. 그런 과한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화를 불러오기도 하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단, 성급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정성을 다해 바라고 행한다면 말이지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